올해의 앨범 방탄소년단 가져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떨리는데. 네. 아, 예. 아 진짜. Album of the Year.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던 게 사실 앨범상이죠. 네, MMA에서 앨범상을 받았던 게 처음이었었기에 사실 이 상을 다시 받는 것은 저희에게도 너무 큰 의미고 그리고 다시 이 상을 받는 거에 뭔가 아미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상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이렇게 가치를 증명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이렇게 이 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많은 분들한테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 먼저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빅히트 식구 여러분들 많은 프로듀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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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방탄소년단. 네, 안녕하십니까. 방탄소년단입니다. 저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볼까요? 둘, 셋, 넷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아, 네. 정말 안 왔네요. 네. 하지만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음악을 항상 사랑해주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상을 정말 아미에게 바치고 싶고 제가 이 뒤에 있는 글을 좀 읽었는데 아미들의 음계는 레인 것 같아요. 도가 지나치고 미치기 직전이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그 아미 저희 항상 아미들의 마음에 다이너마이트하고 앞으로 라이브 고소는 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